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이화 뉴스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우리 학교 캠퍼스. 이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화인들의 시각을 인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이화여대 캠퍼스의 푸르름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교 정문과 ECC, 그리고 대강당은 관광객들의 주된 포토존입니다. ECC 삼성홀에선 주말마다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어린이 공연부터 콘서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캠퍼스는 주말이 되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이 공연 보러 왔는데요. 여기에서만 한다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기대됐어요. 학교가 너 멀리서 봤는데 너무 이쁘고 공원같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와 같이 학교가 주말의 유원지처럼 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입니다. 이화여대 방송국에서 지난 8월 29일 학부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의 학생들이 학교가 유원지처럼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41%의 학생들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홍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라 관광지처럼 되는 것 같아서 학교가 시끄러워져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큰 소음을 느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편함을 못 느껴서 괜찮고요. 또 그만큼 학교가 유명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좀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외부인에 개방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UBS 인원진입니다.